보성백 대감께서 친히 내 안부를 물으셨단 말인가? 그렇다네. 헌데 정말 괜찮겠는가? 뭐가 말인가? 뭐긴 뭐야 이 사람아. 막부의 주인자리 말이야. 사람하고는 아내 일전에 만사 형통일까라고 하지 않았나. 이보게, 일은 어차피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네는 무슨 표수를 받게 되나? 그거야 이 사람아, 나중 일이지. 정말 잘 되겠는가? 내가 본 점괘로는 이게 영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말일세. 불안해 죽겠네 이 사람아. 본래 권력 주변을 얼씬거리면 신기가 흐려지는 게야. 염려 말고 나를 믿게. 이제 천하가 김덕명이 자네 것이야. 틀림없는 게지. 다 같은 점쟁이들끼리 왜 그래. 내 말 믿으라니까. 네, 그렇잖아도 어젯밤에도 천문을 살폈네. 조만간 나라에 큰 별이 하나 질 걸세. 하면 아밖에 없어. 이번 격구대전이 끝나면 천하대사가 아주 빠르게 움직일 게야. 준비 단단히들 하고 있는 게 좋아. 아버님, 출행차비가 끝났사옵니다. 그 날씨 한번 좋다. 그래, 격굴 하는 날은 이렇게 날이 좋아야 돼. 그래, 가자꾸라. 예, 예, 바빠. 한판을 메시오라! 부족되는 나팔을 부르라! 의장명들을 기치 창검을 바로 세워라! 어서 가십시다. 지금쯤 아버님께서도 군교장으로 출발을 하셨을게요. 예, 대가. 아우, 여기 그릇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 이거 다 마차에다 실어보내라. 대감님들께서 드실 거니까 정갈하게 담아야 한다. 예. 어서 들 움직여, 빨리빨리. 실망은 드리지 말아야 할 텐데. 왜 그러시오, 부인? 아니옵니다. 자, 어서 가십시다. 아버님보다는 먼저 도착해야 합니다. 서두르세요.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예, 예, 아씨. 아니, 이거사. 이 년이 어떻게 아씨를 알아, 알기를? 아, 저, 첫날 잡혀올 때 서로 부딪혔답니다요. 그래?